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행복한 주말 아침, 이른 아침에 좋은 님들과 오늘은 송추 폭포를 도전합니다. 가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6시 25분.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은데, 그래도 해 뜨기 전에 갔다 오려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매미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매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는 이제 더위가 진짜 찜통 더위가 시작됐다는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 제가 오늘 송추 폭포 올라가서 또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와, 매미 소리. 좋다. 너무 멋있다. 저랑 같이 가는 님들이에요. 와,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항상 산책 올 때 여기까지만 와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여름, 하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낮이 해가 좀 짧아져요. 그게 벌써 눈에 확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돌로 된 길이에요. 볼수록 좋다, 볼수록 좋아. 매미야, 어딨니? 와, 좋다. 자, 이제부터 산에 올라가는 맛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산책길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정말 등산, 산행, 정말 좋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의 소리도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랑 함께 가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우와, 이쁘다. 멋있다, 멋있어. 여기 또 이렇게 흰 계곡이 있어. 짱! 오셨다. 그럼, 끝내주세요. 그럼, 여기 계곡이요. 세상에 비비추가 이렇게 예쁜 거였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앙다물고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짝 핀 모습 처음 봤어요. 정말 비비추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비비추가 이렇게 아침에 피는 건가요? 이렇게 핀 모습 처음 봤어요. 정말 예쁘다. 비비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꽃밭에도 비비추 하나 심어야 되겠어요. 이 산속에는 유난히 이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식물 이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서가 써 있어요. 이끼는 약 3억 5천만 년 전 물에서 살던 녹색 식물이 차츰 진화하여 땅 위에 적응하며 살게 된 최초의 식물입니다. 모양이 소나무 같은 솔 이끼, 우산 모양인 우산 이끼, 습지에 사는 물이끼 등이 있습니다. 이끼는 흙이 무너지거나 황폐한 토양에 적당한 습기만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며 다른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답니다. 새들이 둥지를 만들 때 쓰이는 이끼는 습기가 있으면서 바람도 잘 통하고 또 푹신푹신한 최고의 이불이랍니다. 이렇게 이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설명서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모든 산에는 습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끼가 잘 이렇게 살죠. 이끼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담아봅니다. 우와, 여기 완전히 물 색깔이 달라요. 올라갈수록 물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어요. 우와,
진짜. 여기 보세요. 물이 이렇게 깨끗해. 성장기야. 역시. 하나는 북한산. 여기도 북한산 주위에 있는 풍수랍니다. 물 진짜 깨끗하죠. 와, 역시 자연은 살아있습니다. 여기 또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아 요즘에 산에 저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갔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지금 올라가면서 보니까 올라갈수록 길도 잘해놨고 정말 좋습니다. 아 진짜 그냥 와 좋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아 이쪽 경기도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 송추계곡 한번 오세요. 정말 안 와보시면 후회하실걸요. 그렇게 바위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거든요. 계곡 가운데 있는데 저 위에 이렇게 나리꽃이 있어요. 나리꽃도 있고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리꽃도 있고 또 보라색이 있는데 저거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저 꽃은 누가 심었을까요? 아마도 나리꽃은 양 옆에 씨앗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씨앗을 새가 저기다 물어다 놓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가운데 바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바위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리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진짜 예쁘죠? 너무 신기했어요. 저 씨앗은 바람에 저기 날아갈 일은 없고 아무래도 새가 물어다 놓은 것 같아요. 또 어느샌가 지난번에 와서 봤을 때는 보라색 꽃이 안 폈는데 지금 또 무슨 보라색 꽃도 옆에 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답니다. 아, 아침에 이렇게 언니들이랑 이렇게 올라와도 이 길이 이렇게 음침해요. 그러니 제가 밤에 해 진력에 여기 혼자 오는 건 무리죠? 아무리 제 얼굴이 무기라지만 감히 용기를 낼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언니들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여기 또 이끼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단단한 바위에 뿌리 내린 식물들. 이끼는 다른 식물이 살지 못하는 단단하고 물도 없는 바위에 들어와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끼가 자라 약간의 수분과 영양분이 생기게 되면 척박한 환경에 잘 견디는 풀과 덩클 식물이 들어오고 그 뒤에 바위 틈새를 비집고 소나무와 진달래 같은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바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어리고 갸날프게 보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바위를 쪼개고 갈라지게 하여 단단한 바위를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또 얘기를 했네요. 와 여기 오니까 뭔가 물소리가 달라요. 아 폭포에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아닌가? 아직 아닌가 봐요. 여기 물이 이제 점점 뭐라 해야 되지? 우와, 계곡이 점점 깊어지니까 물소리가 굉장히 예민한가 봐요. 여기는 반대쪽. 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가는 곳도 진짜 너무 좋죠. 가는 길에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저 어디서부터 올라올 거야? 여성봉 아니면 오봉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겠죠? 와 좋다. 그래서 여기 가는 분들
땀난 땀도 잠깐 식히고 또 손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물에 축여보고. 와, 시원하다.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어때요? 정말 와보고 싶은 곳 맞죠? 한 번씩 이렇게 와보세요. 와, 자, 이렇게 로프를 타고 또 올라가 봅니다. 오이차, 아이차. 물소리가 진짜 올라갈수록 물소리가 굉장히 깊음이 이렇게 깊이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우리 나무 어떻게? 아이고 세상에. 나는 뿌리 안 밟을게. 으쌰. 와. 자, 아자아자. 힘내세요. 거의 왔습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고지가 보여. 우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잘 올라가시라고 힘도 주고. 영차. 잘한다. 잘 간다. 언니는 한 언니는 벌써 날아갔어요. 벌써 폭포에 도착한 것 같아요. 와, 여기 이제 또 내리막길이다. 와, 이렇게 올라왔죠? 이제 여기 또 앉아서 내려가야 돼요. 와, 등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내려갈까 갈 길을 못 찾는군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엄청 시원한 소리. 와, 작은 계곡. 우와, 좋다 좋다. 아, 이뻐 이뻐.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서도 손에 물 한번 튀기고. 아, 시원해.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아, 저 밑에서 물이 만나는 데다. 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우와. 다 왔대요. 우와, 올라가 봅시다. 이야, 완전히 이제 폭포가 보입니다. 제가 와보고 싶었던 폭포. 야금야금 보여줘야지. 아, 진짜. 와, 이렇게 큰 바위들이, 우와, 이렇게 있고, 가볼까요? 와, 눈앞에 보이네요. 와, 폭포. 와, 드디어 송추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수영, 아, 진짜 이런 물을 보면 수영이 하고 싶죠? 수영은 하면 안 된다고 수영 금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폭포를 한번 봅시다. 우와, 좋다. 아, 제가 이 송추 폭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으니까 오늘 드디어 이렇게 송추 폭포에 올라왔답니다. 멋있죠? 아, 진짜. 아, 송추 하면 송추 계곡도 유명하지만요. 이곳에 송추 폭포도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몇억만 년 전 됐을 것 같아요. 아, 좋다. 너무 시원하고, 지금 7시 2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송추 폭포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좋다. 아, 왜 이러신가요? 우와. 짱! 위에서 또 저렇게 내려오죠? 일단. 2단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소나무도 진짜 그 소나무도 한몫하네요. 정말.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렇게 멋있는 데를 제가 못 오니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좋아 좋아, 너무 좋아. 큰 암석에 폭포가. 저기서 물썰매 타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왠지 물건을 타고 싶은 그 욕망은 어쩔 수 없답니다. 마음으로만 와 시원해 시원해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상쾌하다. 아침이라서 덜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킹스토크에서 언니들이 준비해온 과일 먹고 이제 하산하는 길입니다. 킹스토크 너무 좋죠?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